오늘은 코드표 보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. 자, 화면에 코드가 보이죠? 먼저 E 마이너 세븐스 코드. 자, 2번 손가락, 2번 손가락을 5번 선두 번째 프렛을 누릅니다. 자, 손가락을 줄에 수직으로 세우지 않으면 일부 줄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자, 코드를 누른 다음에 한 줄씩 튕겨서 모든 줄이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엔 E 마이너 코드. 자, 2번 손가락은 그대로 두고요. 5번 선두 번째 칸에 그대로 누르고 있고, 3번 손가락을 4번 선두 번째 프레스 누릅니다. 이 마이너 코드. 자, 이번에는 E 코드입니다. E 마이너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을 3번 선첫 번째 프렛을 누릅니다. 자, 다음은 E 세븐스 코드. 지금 누르고 있는 이 코드에서 3번 손가락만 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약간 더 손가락을 바디 방향으로 프렛에 가깝게 누른 다음에 한 줄씩 먼저 쳐볼까요? 자, 손은 떼지 마시고요. 힘만 살짝 빼고 계세요. 손가락이 아플 수 있으니까. 자, 그 다음은 A 마이너 세븐스 코드. 지금 누르고 있는 E 세븐스 코드에서 2번 손가락을 한줄 아래인 4번 줄을 옮기고 1번 손가락도 한줄 아래인 2번 줄을 옮깁니다. A 마이너 세븐스 코드. 자, 그 다음은 A 마이너 코드입니다. 자, A 마이너 세븐스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3번 손가락을 3번 선두 번째 프렛에 누릅니다. 자, 그 다음은 A 메이저 코드. 자, A 마이너 코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은 떼고 4번 손가락을 2번 선두 번째 프렛을 누릅니다. 자, 그 다음은 A 세븐스 코드. A 코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4번 손가락을 떼시고요.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을 2번 선두 번째 프렛으로 옮깁니다. 자, 그 다음은 A 메이저 세븐스 코드. 자, A 세븐스 코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을 3번 선첫 번째 프렛을 누릅니다. 그 다음에는 D 세븐스 코드. 자, A 세븐스 코드, A 메이저 세븐스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이 코드를 전부 다한 줄씩 아래로 옮기시면 됩니다. 자, 2번 손가락은
3번 선두 번째, 1번 손가락은 2번 선첫 번째, 3번 손가락은 1번 선첫 번째. 이번에는 D 마이너 코드. D7스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1번 손가락하고 3번 손가락은 뗍니다.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을 2번 선세 번째 프렛을 누르시고요. 1번 손가락을 1번 선첫 번째 프렛을 누릅니다. 자, 이번에는 D 메이저 코드. D 마이너 코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1번 손가락하고 2번 손가락을 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을 3번 선두 번째 프렛, 2번 손가락을 1번 선첫 번째 프렛을 누릅니다. 자, 기타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소리가 잘안날 수가 있어요.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소리가 잘 나는 것보다는 코드표를 보고 코드표에서 지시한 대로 손가락을 누를 수 있는 게더 중요합니다. 이게 익숙해지면 소리를 잘 내는 연습을 그 다음부터 하시면 됩니다. 자, 일단은 코드표 보는 게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코드를 누르고 소리를 예쁘게 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.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손가락이 눕혀지게 되면은 옆에 줄을 건드리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지가 않습니다. 코드를 눌렀을 때 소리가 잘 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눌러야 되는 줄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을 때. 힘이 안 들어가니까 소리가 잘안 나겠죠? 아니면 잘못된 위치를 눌렀을 때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. 프렛에 가깝게, 최대한 가깝게 누르시고, 손가락을 똑바로 세워주세요. 자,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, 줄을 누른 손가락을 하늘 방향을 향해서 약간 미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줄을 이렇게 실제로 미르시면 안 되고요. 약간 미는 듯한 느낌으로 눌러주시면, 손가락과 밑에 줄의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지기 때문에, 코드 소리를 깔끔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. 손톱은 당연히 짧게 깎으셔야 되겠죠. 자, 일단 처음부터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일단은 코드표를 보시고 코드표에서 지시한 대로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는 각각의 소리가 깔끔하게 나는지 한 줄씩 쳐보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모든 줄이 소리가 잘 나야 됩니다. 잘못 누르게 되면 소리가 잘안 나겠죠? 이렇게 한 번에 치게 되면 특정 줄이 소리가 안 났을 때 어느 줄에서 소리가 안 나는지 구분을 잘할 수가 없으니까요. 꼭한 줄씩 먼저 쳐보시고, 모든 줄이 소리가 잘 나면 그때 여섯 줄을 다 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잘 나게 되면, 오른손으로 여섯 줄을 다 다운 스트로크, 업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카메라 이동한 다음에 다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. 오른손 스트럼 연습을 하실 때는요, 피크를 너무 꽉 잡지는 마시고 가볍게 주시면 됩니다. 앞에서 강의했던 피크 잡는 법하고 스트럼 하는 법 강의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그 강의에서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요. 코드 스트로크 할 때는 오른손에 손바닥 부분 있죠? 엄지손가락 손바닥 부분.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이 부분이 힘이 들어가게 되면 스트로크 할때 소리가 예쁘게 나지 않습니다. 이 부분이죠, 이 부분. 이 부분이 단단해지게 되면은 소리가 예쁘지가 않아요. 제가 이 부분에 힘을 주고, 그러니까 손가락에 힘을 주면 당연히 이 부분도 힘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빼시고, 손목과 팔꿈치를 잘 보시면 움직임이 잘 보이시죠? 자,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손가락에 힘을 줘 볼게요. 소리가 그다지 예쁘게 나진 않죠? 힘 빼고 치시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자, 일단은 다운스트로크만 해보시다가요. 다운스트로크 연습이 잘 되시면 업스트로크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연습을 꼭 충분히 하셔야지 곡을 칠때 오른손에 신경 쓰지 않고 노래를 잘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단계에서는 코드를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. 코드표를 보고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니까요. 그것에 더 중점 두시고 그게 해결되면 코드를 소리를 예쁘게 낼수 있게끔 연습하시고, 내가 잡은 코드에서 모든 줄들이 다 소리가 잘 나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요.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코드를 빠르게 누르는 연습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연습 자체를 빠르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, 빠르게 코드를 잡기 위해서 천천히 코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.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, 그다음에 스트럼하는 방법, 피킹하는 방법, 왼손, 오른손 타이밍 연습,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